자, 오늘은 감자조림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곧 여름 돼서 하직감자에서 우리나라 절기를 보면 감자가 가장 많이 나올 텐데 우리 민족은 감자요리를 참 많이 해 먹었죠. 물론 다양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요리사들이 이제 요즘은 다양하게 개발하고 만들어 가는데 가장 쉬운 업장에서 또 특히 할 수 있는 감자조림을 해보겠습니다. 감자를 까서 이렇게 좀 일단 대량으로 썰었습니다. 이 많은 걸 다 썰는 게 시간 걸려서 일부 썰어놓고 보여주는 거죠. 그 썰은 건 어렵지 않으니까. 팔뚝이 좀 아파서 그렇지. 자, 그 사이에 준비하는 이제 레시피를 한번 볼게요. 감자조림은 이제 저희 업장은 감자조림과 멸치 육수, 식용유, 간장, 설탕, 물, 통깨, 참기름, 설탕 대신 물엿을 넣으면 색깔이 보기가 더 좋습니다. 풋고추는 안 넣어도 되고 넣어도 되고 풋고추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실파를 넣어도 됩니다. 색깔을 내주기 위해서. 감자는 껍질은 만들어 보겠습니다. 채소 육수도 좋고 멸치 육수도 좋고 일단 육수를 넣고 간장 양념이 좀 참고로 이제 멸치 육수를 아침마다 이렇게 해놓죠. 이거를 요리에 사용하는 거. 설탕 조금 넣고 처음에 양념할 때는 설탕을 넣고 마무리할 때는 물엿을 넣으면 색깔이 좋죠. 식용유 대량으로 하니까 이렇게 미리 양념을 해가지고 끓이면 한번 다시 보면 이렇게 감자는 체에 받쳐 물기를 이제 없애야죠. 뿌옇게 달군 편에 식용유를 두르고 감자를 넣어 약간 볶아주면 좋습니다. 소량을 넣을 때는. 그 다음에 간장 설탕을 넣고 잠시 볶다가 물을 넣고 뚜껑을 덮어서 졸여주는 게 좋죠. 대량할 때는 이렇게 양념을 미리 해가지고 해서 하는 것도 좋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해놓고 이제 그 가끔 뒤집어지면 쫄을 동안 업장에서는 다른 일을 해야 됩니다. 바빠가지고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졸이면 여기 이제 실파나 고추를 넣고 마늘도 약간만 넣어주고 참깨 뿌려주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지. 감자조림은 이제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렇게 영업용으로 해도 되고 제가 쓴 책에서 보듯이 이렇게 채소를 넣어서 채소 감자조림을 해도 되죠. 색깔이 이제 예쁘게 나오지. 요건 이제 소량으로 할 때 물론 대량도 가능해요. 레시피는 이렇고 그래서 제가 이제 출간한 감자책이 레시피가 한 250여 가지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만드는 감자조림과 일반 레시피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